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X가 제일 유망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같이 하실 분들 와주세요. 환영. 자, 그럼 무색빛깔 LG 에너지 솔루션인들의 본인 등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여기 다섯 분이 와 계시는데요. 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ESS 전지사업부 산하 영업관리팀에서 소중한 신입사원을 맡고 있는 성현주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파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설비기술센터 활성화설비기술팀의 귀요미 막내를 맡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등원센터 로직개발팀 막내 김지수사원입니다. 저는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품질경영센터 중대형 셀개발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성훈입니다. 우리 회사의 배터리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는 대전기술연구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TO 산하 TI 전략팀 1년간 긍정 파워를 유지하고 있는 박주연입니다. 저는 과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다섯 분이 소개를 매우 잘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특격한 이유는? 첫 질문부터 이제 겸손해져야 되는 건가? 저는 딱히 겸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 풀어보시죠. 저는 제가 잘나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잘남 뒤에는 엄청난 시간의 인내와 각고의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이랬던 과정들이 저를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그렇죠? 네, 근자감이라고 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합격 이후 가장 기뻤던 순간? 이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딱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그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됐어! 집에서 방방 뛰면서 전화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겠다. 너무 날것을 계시죠. 저희가 합격을 하면 와인을 보내주세요. 맞아요. 네. 저녁에 저희 부모님과 와인 한잔 기울이면서 치얼스 하면서 고생했어. 자,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흘리고 눈물 한 방울과 와인 한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주 필요 없죠. 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지 고민 중입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또 완성차, 신소재까지 어떤 분야가 장래에 유망할까요? 도와주세요. 유유 이렇게 왔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제일 유망하다.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럼요. 근데 저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다 좀 되게 급변하는 다 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급변하는 산업들 특징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선도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빠르게 변하는 기업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 회사 같이 좀 빠르게 변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전기차의 또 핵심 심장은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지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글로벌로 많이 확장을 하려고 해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공장도 많이 증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회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사를 많이 해오셨어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그러니까 박수 한번 드릴게요. 근데 전 여기서 덧붙여서 이제 ESS 사업부 어필하셔야죠. 어필하셔야죠. 왜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지 회사는 아니잖아요. 에너지 회사이기 때문에 ESS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좀 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많은 기회를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을까. 우리 파릇파릇한 취준생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취업 준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취준생이에요.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 해서 관련 대기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취준생 입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궁금증을 적어주셨어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젊은 회사예요. 다른 회사에 비해 평균 연령대가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맞아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아무래도 이 변화에 민감하고 그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변화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젊음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취업할 때 그때만 해도 다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하는 기업이지? 맞아요. 이렇게 뭐 하는 기업이길래 대체 이렇게 많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만큼 지금 또 보면은 지금은 배터리 업계에서 딱히 빼놓고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LG의 미래가 돼야죠. 아~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세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회로 지원했습니다. 전자, 전기라 배터리 쪽은 거의 공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어디서 공부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요, 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저보다는 이 두 분이 전문가일 것 같은데? 제일 최근에 교육을 또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학교에서 배터리와 관련된 공부를 접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배터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련된 기사들이나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워하지 않으실 필요가 있는 게 만약에 품질 직무, 그리고 생산 기술, 설비 기술 직무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현업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입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IBT라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빠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만약에 현업에 투입이 됐을 때 무리 없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27살 인서울 중2 전학이 학점 3.14에 전공 3.17. 오. 토스 170, 토익 840. 아르바이트 경험 다수, 산업 안전기사. LG 에너지 솔루션을 희망하는데 학점이 낮아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일단 열심히 해보는 게 맞겠죠? 그 동기 중에 저보다 학점 훨씬 높은 애들도 같이 서류 썼었는데 저만 붙었어요. 그래서 사실 학점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어떤 에피소드로 나를 설명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다소 아르바이트 경험, 기사까지 있으면은 사실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거를 어떤 에피소드를 어떻게 녹여내느냐. 맞아요. 사실 그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경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외국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그렇죠. 해외 고객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면 중국어 혹은 독일어, 영어 이렇게 내가 자신 있는 언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우리 회사는 폴란드,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해당 공장이 있는 언어들을 조금 주력으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인적성이 궁금합니다. LG 화학은 인적성을 봐본 적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가요? 궁금합니다. 지식자분들이나 경험자분들 부탁드려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적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에 온 힘을 다해서 푸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다지 어려운 난이도는 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 인성 준비를 할 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확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눈으로 많이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연습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인성 문제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제 스스로 기준을 정해놨어요. 뭐 이런 문항은 나한테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이런 건 좀 먼 것 같다. 이런 걸 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팁인 것 같아요. 면접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 팁 좀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진짜 처음에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죠. 맨바닥에 시작하기에 면접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저를 보여줄 기회잖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팁 있으세요? 저는 면접 준비하기 전에 이게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조금 빌드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그동안 했던 활동들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주변에서 평가한 내용들 이런 거를 그냥 따로 정리를 쭉 해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면접을 준비했던 건 자기소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중간에 뭐 이런 것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앞에 자기소개 처음 한 거랑 맨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맞아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쭉 제가 해온 거를 경험을 정리해서 사소한 것까지도 근데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모를지언정 그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저희가 배운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험 그리고 배운 것 요 정도도 그냥 스스로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사실 면접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았고 해도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뭐 영어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게 한국어는 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막막했다가 맨 처음 시작을 한 게 공부를 일단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이렇게 해놔야겠다고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저는 솔직히 17페이지 정도. 와, 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진짜 철저히 거의 살아있는 매뉴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다음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잡아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운동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그러면은 무슨 운동? 운동을 한다는 건 활동적인 건데? 라고 다음 질문의 방향이 약간 잡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끼를 물게 약간 좀 맛있는 걸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또 중요하다. 큰 그림을 그려라. 그렇죠. 짧은 시간 내에 사실 그걸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준비를 할 때 내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다음 여지를 살짝 주는 대답을 하면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맞아요. 입사 과정을 준비하면서 사실 서류 합격하고 인적성 합격하고 면접 1차를 준비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 진짜. 진짜요? 뭐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배터리를 제가 전혀 몰랐으니까 유관 지식을 입으로 어떻게 내가 표현하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입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험은 저희가 입사하기 전에 IBT 전에 신입사원들과 함께 이제 호텔에 모여서 3일 동안 같이 교육을 듣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지금 봤다가 왔습니다. 지금 오늘 오셨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동기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가 있죠. 저는 코트야드 에서 4성급 호텔에서 저는 5성급입니다. 4성. 5성. 근데 이제 첫 출근할 때 너무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멘토가 될 선배와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전 사실 웹엑스 화상으로 이제 선배와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좀 꿀팁을 많이 주셨어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팀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입사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고 또 인턴십을 하다 보면 과제를 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주제를 잡고 이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어서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업무 하시면서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이건 진짜 부서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일단 뭐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모두 다 그냥 미리 말만 하고 올리면 자가 승인이기 때문에 큰 그거 없이 바로 내가 원할 때 재택근무하고 유연근무하고 한 달 동안 내 근무 시간 다 채우면 휴무도 쓰고 그래서 월말에 근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자유롭고 익히 들은 게 LG 자체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좋다고 저는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팀장님께서 그래 잘하고 와 웃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진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젊은 조직이라는 느낌도 들고 배려를 진짜 많이 해주셔서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LG 진짜 잘 왔구나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LG가 이벤트도 많이 하는 거 아시나요? 맞아요. 전기차 시승이라던가 아이스크림도 주시고 맞아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는 동기가 심지어 전기차 시승에 당첨이 하셨어요? 돼서 네 저희가 테슬라 Y 전기차를 끌고 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진짜 멋있는 그 슈퍼카 같은 거 이렇게 딱 몰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슈퍼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신입생 여러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려볼까요?
일단 취업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의 모든 말들이 다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준비가 앞으로 나에게 나를 좀 만들어가는 밑바탕이 될 거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으니까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70개를 썼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사에 노력하고 진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결국 결과로 이제 결실을 맺었던 것 같아요. 취재생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덥고 많이 지칠 텐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결국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만나요!